금속노조인가요? 그죠? 네, 그렇죠. 금속노조 남부 지역. 남부 지역 지에 지회장하고 있고요. 네. 그 민주노총 서울본부 산하에 네. 남부 지역 지부가 있습니다. 네. 구로구 금천 관악동작 지역을 네. 이제 좀 관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 이제 지부장도 같이. 거기서 그 소속된 조합원들은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 겁니까? 뭐 다양한 금속에서 일하는데 이제 금속은 이제 제조업 네. 중심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남부 지역 지부는 이제 다양한 업종의 노동자들이 좀 소규모 공장들이죠, 다. 아, 대부분 그렇죠. 네. 아, 그래요. 아. 특히 이제 뭐 서울 디지털 네? 산업 단지 옛날로 치면 이제 구로공단이 네. 이제 중심이 되어 있는데요. 네. 통계상으로 보면은 네. 업체당 네. 한 11명에서 13명 사이에 좀 뭐 종사자들이 네. 근무하고 있는 소규모 네. 업체들이 대부분 아. 통계상 그렇다는 그럼 그 근로 조건이 환경이 이제 아주 열악하겠네요. 아 당연히 뭐 좋지는 않습니다. 좀 나아졌습니까? 우리 노동조합이 제가 알기로 노동조합이 생긴 지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렇죠. 전두환 시대 때부터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죠? 지역 노조라고 해서 아니 지역 노조 뭐 전두환 때라기보다는 이제 노태우 때. 아 노태우 때. 아 그때. 네, 아. 그때 이제 뭐 처음 결성이 네. 네. 되어져서 지역 노조로 쭉 있다가 네. 금속 노조에 이제 2000년대 가입을 하는 네. 금속 노조 그때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주로 그동안에 어떤 활동을 해 오셨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노동자 활동. 노동자 활동. 싸움 하신 네, 건 아니에요. 뭐 싸움만 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싸움꾼도 아니고 그 조합원들 다 떨어져 나가지 그렇죠. 뭐.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좀 지역의 네. 좀 근로 조건이라든지 뭐 노동 환경 개선을 네. 위해서 좀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제 산업 단지 공단 서울 본부가 이제 서울 디지털 산업 단지 예. 또 어떤 관리를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관악지청이 또 주로 뭐 이렇게 노동 관계 노동법 관련된 사안에 네. 대해서 뭐 이것저것 하고 있어서요. 하여간 만나서 좀 제대로 할 것에 대해서 조합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금속은 지금 뭐 저희 이제 지혜 소속으로는 한 300 정도 네네. 있는 거고요. 뭐 인근 지역에 있는 뭐 이렇게 사업장까지 뭐 기아 자동차도 있고 그러니까 네. 기아 자동차가 한 5천 정도 소아리 공장 민주노총에서 사실상 금속 노조가 핵심이죠. 제일 그런 얘기 물어보면 안 됩니까? 금속노조가 가장 대규모 사업장들 아니에요? 인정을 하면요 예. 정권에서 노리고 때릴 것 같아가지고 뭐 알고 있을 텐데 뭐 다 타겟이지 뭐 금속노조가 금속노조가 기아자동차 뭐 현대차 현대차 또 뭐 그렇죠 뭐 GM 뭐 이렇게 있긴 한데요 그렇죠 뭐 핵심이 저희는 이제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아 네. 다른 또 산별 노조도 있으니까 요즘 또 이제 이 뭐라 그럴까 단결력, 투쟁력을 보면은 역시 이제 건설 노조 아 세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아마 정권에서도 제일 타겟으로 건설 노조를 때리고 지금 있는 걸로 보입니다. 뭐 그 말도 안 되는 이제 뭐 공정거래법 뭐 이런 거 적용해서 근데 왜 말이죠? 네. 왜 그 윤석열 정권에서는 민주노총을 미워해요? 싫어하고 여기 못 보셨어요? 왜 그래요? 아니면 뭐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는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예.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예. 그 어쨌든 요즘 이제 경제 얘기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체감상으로도 안 좋다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고 있죠. 당장에 뭐 식당만 가더라도 음식값이 좀 계속 오르고 있고 그래서 만 원짜리 한 잔 가지고는 네. 뭐 사 먹기도 힘든 뭐 이런 상황이죠. 근데 뭐 인플레이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게 이제 가서 공장 뭐 이렇게 사업장에도 예. 이제 그런 것 그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일감이 없다든지 아니면 이제 원부자재 가격이 상승을 해서 네. 더 이상 운영을 하기가 힘들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그 국토부 장관 누구죠? 온일용이 온일용 그 사람 예. 집값 오르는 건 나라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예. 아, 네. 뭐 하여간 뭐 포기를 한 거죠, 사실상. 네.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도
다가오는 경제 위기 네. 혹은 이미 닥쳐 있는 경제 상황에 네. 대해서 대처할 능력은 없고 그런 이제 무능하다는 소리는 들을 건데 네. 이것을 민주노총을 좀 계속 그 민주노총 때문에 경제 어려워진다 이렇게 좀 들씌우고 싶고 남 탓을 하고 싶고 계속 남 탓이지 않습니까? 뭐 다 이제 문재인 정권 탓인 하고 있는 네, 건데 네. 마찬가지로 경제 얘기는 민주노총 탓이다 이렇게 들씌우고 해서 자기는 혼자 살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서 네, 네. 민주노총에 대한 혐오 선동을 계속 악마화시키고 있는 거죠. 회계부정. 아니 뭐 조합원들이 항상 볼 수 있는 네. 그리고 요구하면은 뭐 하여간 3년까지는 회계자료를 다 이제 갖춰놓고 있는데 저희 같은 작은 이제 소규모 사업장도 네. 이제 철저하게 네.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언제든지 뭐 보여달라면 보여줄 수는 있죠. 뭐. 조합원이면.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무슨 부정이 있는 것처럼 들씌우면서 네. 민주노총을 악마하고 저놈들 때려잡아야 된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임기 5년 채우고 경제 위기는 남 탓하고 네. 자기의 무능을 감추고 네. 뭐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어쨌든 현 정권이 대단히 이제 무능하고 뭐 대책이 없는 네. 것이라는 것을 역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다. 민주노총을 타겟으로 삼아서 그렇죠. 한다는 거죠. 전번에 예. 화물연대 파업처럼 말이죠. 화물연대 최근에 지금 공무원 노조 또 무슨 네. 엄청난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공무원 노조도 지금 뒤지고 있어요. 예, 그러고 있는데 사실 그게 해고자들에 대한 생계 보조비를 지급한 건데 무슨 뭐 70억 무슨 회계 부정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세금을 안 내 포탈을 했다 이런 식으로 뭐 또 떠들어내고 예. 있습니다. 언론이 예. 다의 대부분 또 네. 뭐 정권 편이고 다 이제 네. 보수 일변도이고 이미 기울어진 이런 운동장에서 네. 계속 이제 정권의 스피커를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스피커대로 막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죠 민주노총에 대해서 사실을 이제 은폐하고. 예. 근데 말이에요, 지부장님. 이제 그 우리 시청자들이나 다 분들 이제 결국 노동조합을 노동자를 적으로 삼아서, 그러니까 네. 악마화 시켜갖고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이런 프레임을 발동시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러나 또 우리가 나오 계시고 민주노총이 국민적인 설득이나 공감대를 그동안의 활동에서 좀 확실하게 얻지 못한 것도 좀 있지 않나 싶은데 말이죠. 그건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이제 노동조합의 존재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데 실제로 지난 박근혜 탄핵 때는 민주노총이 다 앞장서서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예. 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재반 문제가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니네 잘 걸렸다, 딱 그냥 그렇게 해서 프레임을 더 씌우면서 그게 통화하려고 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네. 어쨌든 이제 문재인 네. 정권 시절부터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에 대한 이 코로나 네. 전국에서의 또 대응 방식 네. 관련해서 이제 아쉬움이 네. 있을 수 있죠.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그 예전부터 똑같은 방식의 투쟁 방식 네. 이런 것들이 좀 답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좀 고민할 지점이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네. 코너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아니,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많은 고민이 네.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죄송하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뭐 하여간 대응방 민주노총의 대응 방식, 투쟁 방식, 네. 뭐 의제 설정, 네. 뭐 정권과의 어쨌든 관계 설정 네. 이런 데 있어서 많은 고민 그리고 좀 돌아봄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예. 아무래도 조심스럽죠. 예, 현 지도부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죠. 작년에 이건 지금 뭐 그 다 아신 얘기지만 간단하게 훑고 가겠습니다만은 그 저기 저 뭡니까 민주노총에 대한 문제, 노동법에 대한 문제, 고용노동부에서 노동 개혁에 대한 문제, 노동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윤석열 정권이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주노총을 타겟으로 삼아서 그걸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주노총을 타겟으로 삼아서 노동
이른바 소위 노동개혁을 관철시키려는 게 아니라 민주노총을 제끼고 아. 그걸 관철시키고 싶어 하겠죠 지금. 사실상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훼손시키겠다라는 것이 네. 윤석열 정부의 의도인 건 분명하고요. 네. 다만 이것이 이제 민주노총 때문에 걸리적거리니까 민주노총을 좀 제끼고 싶은 거죠. 아 분리시켜서 이렇게. 예, 예. 그 미래노동연구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밝혔죠. 예, 뭐 발표를 예. 했죠. 거기 보면은 뭐 엉망진창이죠. 저희가 보기에도 네, 임금 체계도 네. 엉망진창이고 노동 시간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그냥 이렇게 기업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겠다. 뭐 이런 건데. 네. 근데 이제 이걸 간추시키는데 민주노총이 걸리적거리는 거죠. 그래서 민주노총을 제끼고 싶어 하는 거고 그러니 악마화시키는 거고 네. 여기에 이제 경제 얘기 상황에 대해서 자기 무능도 더 감추고 싶은 거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우러져 있는 것이다. 지금 네. 현재 네. 민주노총을 타겟 삼아서 하고 있는 것은 아.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좀 한물 간 신자유주의 정책을 너무 노골화하고 있다. 네네네. 이미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신자유주의 정책 가지고는 더 이상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이 돌아가기 어렵다라는 이미 증명이 이야기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다른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이미 이제 뭐 미국이나 심지어 바로 옆에 있는 일본도 맞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만 가장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네. 가장 노골적으로 지금 네.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아 진짜 무슨 철진한 뭐 이미 지나간 유행가를 다시 부르려고 하는 네. 것 같다. 네. 전혀 이제 창조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네. 않은 거죠. 안타깝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박근혜 탄핵 때는 사실상 민주노총이 제 기억으로는 전국의 그 탄핵 집회를 주도하고 말이죠. 결합을 해서 박근혜 탄핵을 이끌었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죠. 이번에는 좀 작년에 봤을 때 민주노총 별로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네. 지부장님도 얼굴 못 보였고. 네. 왜 그런 겁니까, 그거는? 아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예, 예.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까지 반노동자적 정책을 펼치고 또 민주노총을 제끼든 분리시키든 그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의 그 노동 개혁이라는 거 장시간 노동시키고 완전히 노동자를 노예를 만들려고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합원들은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그죠? 그렇죠. 근데 왜 촛불집회 안 나오세요? 좀 나오시면 안 돼요? 아, 뭐 나가는 조합원들도 있습니다. 네. 다만 그런 게 있죠. 사실 이제 박근혜 정권 아니 박근혜를 이제 탄핵시키는데 네. 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이제 민주노총에서 민중 총궐기를 뭐 조직하고 제안하고 네. 해서 어쨌든 민중 총궐기가 촉발제가 돼서 네. 어쨌든 촛불 항쟁이 추르게 불이 붙어서 맞습니다. 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그 역사적 자료로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어쨌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는데 저는 이제 그때 기억이 네. 당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문재인 극렬 지지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냥 뭐 뭐 뭐, 네, 하여튼 뭐 그건 뭐 예, 예, 예. 네. 열렬히 지지하는 분들이죠. 예. 당선되자마자 바로 이제 그 분들 이제 소위 말해서 댓글을 달리는 거 이제 봤는데 보면 이제 민주노총에 대한 공격이 아, 그랬어요? 이미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민주노총의 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슨 이제 촛불 청구서 지금 들이미는 거냐 이런 식으로 민주노총에 대해서 이제 좀 비난 여론이 사실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5년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봤을 때 네. 사실 ILO 핵심 협약 같은 것들을 비준하는 것도 상당히 좀 오래 걸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스스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 네. EU에서 무역 제재를 하겠다. ILO 핵심 협약, 그러니까 ILO 자체가 무슨 이제 뭐 노동자들의 권익을 이렇게 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사실은 네, 네, 네. ILO는 여기에 사용자 대표도 들어가고요. 정부 대표도 들어가고 네. 뭐 물론 이제 노동조합 대표도 들어가 있는 국제기구이긴 하고 여기서 핵심은 공정무역입니다. 공정무역.
그러니까 유럽의 노동 조건대로 네. 한국도 노동 조건을 갖춰라. 그래서 그래야지만 공정하게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취지로 해서 이제 핵심 협약을 나 한국도 빨리 비준해라. 안 그러면은 너네랑 같이 공정한 무역을 못하니까 제재 가하겠다. 이게 이제 EU의 요구했던 거죠. 이 EU의 요구에 떠밀려서 국회에서 어쨌든 핵심 협약을 비준을 한 거죠. 뭐 단결의 자유라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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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등등등. 네. 이런 것을 봤을 때 네.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또 그러면은 촛불을 해서 뭐 그래 윤석열 퇴진시켜 다시 또 민주당이 돼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차기. 네. 근데 이제 한켠에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아, 또 이제 그냥 헛심 쓰는 거 아니냐 쉽게 말하면은 그리고 또 이제 갖다 바쳐고 했어. 그런데 그렇다고 한들 다시 또 그러면은 또 똑같이 그 뭐 문재인 정권을 하면은 뭐 선거 과정에서 뭐 당내 선거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뭐 고구마 이렇게 삶아 먹는 것 같다. 답답하다. 사람이 이제 신사적으로 생기긴 했는데 답답한 거.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는 뭐 시원시원하게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지금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의 상황을 봤을 때도 네. 하여간 너무 답답한 거죠. 물론 이제 법이나 이런 것도 쉽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네. 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뭐 특히 이제 민주노총이나 이제 민주노총에 있는 간부들 같은 경우는 쉽게 어쨌든 뭐 퇴진인 구호를 걸고 뭐 어쨌든 지금 이 촛불 집회 뭐 그 분들 하고 같이 어쨌든 몸을 섞기가 아직은 이제 좀 두렵다 혹은 좀 정리가 안 됐다 우리 고민이. 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반론을 좀 제기하면 우리 같은 편이니까 반론을 제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 정치 세력이 마땅치 않다 할지라도 이 정권을 이렇게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대중들이 같이 만들어낸 대중민주주의가 있기 때문에 더 압박을 가해서 그런 길로 좀. 오늘 좀 어렵게 오늘 나오신 거 아니에요, 지부장님, 그죠? 아침 일찍 나오느라 좀 힘들긴 했습니다. 이 사람이 루틴이 있는데 생활에 루틴이 있는데. 하여튼 루틴을 깨고. 아니 우리 지부장님 제가 오늘 저 프로그램 여러 가지 있으니까 좀 더 많은 말씀을 듣고 싶은데 시간이 좀 네네, 짧은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더 나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 예, 뭐 불러만 주시면. 아 그래요. 네. 오셔서 왜냐하면 이제 민주노총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도 좀 있거든요, 실제로. 아, 네. 그리고 노동 현장에 대한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뭐 학자나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윤석열 정권의 노동 계약이 이런 문제다라고 얘기할 뿐이지 현장에서 몸으로 겪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실제로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은 더 이해할 수 있고 왜냐하면 우리 2,800만이 다 노동자거든, 일하는 사람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같이 뭐 그 민주노총 뭐 좀 잘못하는 거 있지 않아요? 내가 좀 여쭤보기도 하고 하여튼 간에 아 촛불 집회 왜 안 나와? 내가 막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니 뭐 조합원들은 가는 사람들 맞습니다. 아, 그래 알았습니다. 우리 지부장님하고 저희가 조만간 또 자리를 만들어서 더 그 네. 제가 뭐 덧붙이자면 예. 그 현재 이제 윤석열 정권이 하고자 하는 어쨌든 노동 이른바 소위 개혁 노동 개혁 이런 게 목표로 하는 것은 사실은 민주노총을 넘어서 조직되지 않은 그렇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맞아요. 사실은 더 자유롭게 부려먹고 싶다. 맞아요. 이것이 이제 목표라서 저는 이것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 악마화하고 이렇게 혐오 선동을 하는 것 물론 민주노총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은 네. 사실 목표로 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목표로 하는 것은 민주노총 밖에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조직 노동자, 예. 미조직 노동자들, 그렇죠. 그래서 비정규직, 뭐 프리랜서 이런 그렇죠. 분들이 이제 특고 노동자들. 그래서 민주노총이 물론 조합원만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민주노총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과제도 있는데요. 하여간 그렇다고 해서 민주노총이 지금 그것을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마 네. 조만간 제가 또. 연락드려서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뭐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좀 더 편안하게. 네네. 네, 오늘 그렇죠. 말씀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박수 치고 있을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주 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퍼스트 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